무수동 공기를 여자 집어넣고 방 뚫는 거야. 아 대박. 아 또 이렇게도 하시는구나. 와우. 굿잡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너무 왔어요. 너무 맛있어. 너 어디 갔어요? 여기 주인은? 아이고 블루베리 농사지세요? 아니 내가 요즘은 눈 영양제를 안 먹고 블루베리를 많이 따왔어. 아~ 그거 먹느냐 했는데 야채까지 저 양반 다 들어가 늦더니 너무 많다. 막 이렇게 꾸미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? 5천원 만원 산 게 뭐 5천 1,000원, 2,000원, 3,000원, 4,000원, 5,000원 산 게 그래 그렇게 사서 싸는 거예요. 여자들은 5,000원, 3,000원 있는 게 아니라 뭐 집에. 텐트 같은 그러니까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걸 봤죠?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머리를 구상을 생각해. 그렇지 맞죠.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해서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거를 구상해서 내가 내 다른데 또 내 거를 만들어야지. 정답이에요. 이거는 이 양반의 취향에 지금 맞춰서 한 것이고 이제 아 요렇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도움이 이제 되잖아. 우리가 못하니까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. 아니 근데 아주 똑똑한 아주 똑똑합니다. 그러니까. 이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지. 몇 번씩 돈 들여서 붙여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지. 이게 지금 몇 년째 하시면서 몇 집 가가지고 막 만드신 거잖아요. 5년 해가지고 처음 가고 그거 세 번 하고 또 내가 싱크대 집 가서 또 이것 짜서 해보고 저것 짜서 해보고 버리고 이렇게도 해봤지. 아. 돈 자잘하게 많이 들어가지. 돈을 얼마나 정할 수가 없어.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사고. 처음에 1,400 주고 했지? 500 주고 했지? 또 다시 뭐야 또 이것저것 또 들어갔지. 2,000만 1,300 주고 500 주고 이것저것 들어갔으면 한 2,500 될 건데요? 이것도 다시 500 주고 이것도 다시 했거든. 와. 이거 처음 하려면 보온을 따뜻하게 해야 되지. 차가 추워. 맞아요. 그거를 여기로 내부를 그거를 잘 하고 나서 이런 거 꾸며도 꾸며야 돼. 겨울 되면은 추워. 아 더울 좀. 여름엔 덥고. 네 맞아요. 그러면 그거 하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뜨뜻. 단열을 하면 다녀오십시오. 따뜻한 얘 좀 올려볼까요? 아 왜요? 잠깐 좀 구경 좀 할게. 선생님이 역사가 담긴. 와 이런 거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? 밑에서 빼는 거예요. 네 컵을 이렇게 대용량으로 갖고 다니시. 야 이렇게 안쪽에서 보니까 또 바깥쪽에 저렇게 잘 보이는.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. 그래 진짜 아직 멀었는데 5년 됐는데도 아직 멀었어.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. 네 그래서 아까 하잖아 이렇게 지금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수하고 계시고 잠깐 보수하고 이게 콧바람 쐬고 나오셨다가 콧바람 쐬고 콧바람 끝나면 이제 여기 집 우리 집 좀 수리하고. 아 집 수리할 게 뭐가 있어요? 아 아까 막 닦으신 것처럼 꼬매고. 이게 5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하시는 거죠? 닦고 그래. 닦고 냉장고도 있고. 야 여기는 열어봐도 되나요? 어? 야 굉장히 강력하게. 어우 절대 열릴 일이 없겠는데요, 주행 중에? 운행 중에 안 열려. 이렇게. 요건 자작하셨다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계속 관리를 하셔가지고, 바닥도 이렇게, 짐이. 수납장이 아주 여러 군데에요. 이게. 수납장이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야 필요한 거 다 집어넣지. 이게 굉장히 센스 있게 회색으로 선택하신 거예요? 차 색깔 맞잖아. 다 뭐든지 생각이 있으시고. 언니 나 뭘 신발 좀 갖다 주세요. 아직 파워가 있으신데요? 네? 저는 지금 와이프 신발 갖다 주는데. 응? 난 파워가 있지. 서로 오는 거지 뭐. 뭐 저기 이제 회사님 컵라면 뭐가 안 먹어? 안 먹을까?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지? 닦고 조이고 기름 치르고. 아까 봤잖아요. 어우 저거 멋있네. 멋있네 연 진짜. 좋아.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건 70년대 그 슬로건이에요. 야, 이거 다 일하자마자 배운 거야. 아, 누님이 또 전도사구나. 야, 닦고 조이고 기름 치르고. 닦고 안 먹어?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빠지나요? 아니 더 빠져. 더 빠져요? 얼마까지 빠지는지 혹시 빼봐요? 빼봐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와, 딱 멈추네. 다이가 있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. 제가 이때까지 본 테이블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. 폭이 뭐 한 1m 넘을 것 같은데요? 1m쯤 된 것 같다. 1m. 1m 같다. 1m. 자,
살짝 있던 대로 넣고. 뭐 촬영하는 거야? 뭐 촬영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영상에 담는다 정도. 여기는 아이고 빠지는 건가요? 설마 이게 서랍이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. 그 서랍 넣고 이거 이게 다 있을. 아 이걸 넣고 이걸 넣고 이걸 당기면 돼요? 그냥 당기면 돼요? 살짝. 오 여기까지인가요? 아 이제 슬슬 갑시다. 우리 만나면 헤어지는 거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. 차박 캠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거죠. 여긴 또 주방이 들어있고 이렇게 좋은 게 많으니까. 이것도 다 자작 하신 것 같은데요? 이거는 내가 만들었어. 그죠? 무수도 여기다가 장판.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온수 장판이에요? 무수도. 무수도 공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방 뚫는 거야. 아 대박. 아 또 이렇게도 하시는구나. 그게 또 중요하지. 그게 중요해. 옛날 구들장 그거죠. 구들장. 아 구들장. 잘 거예요. 온풍이 나오게. 여기 두 개 써버려. 아 이런 식으로 전기. 아 닫아요? 닫으셔도 됩니다. 아. 뭐 찍으려고?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? 우리요. 네. 여기 인사철이. 네. 400인가 600인가 잘 모르고 여기가 또 여기. 태양광이. 태양광이 엄청 크네. 600이에요. 어, 예. 네. 그래서 전기 충분해 이제. 스카이라이프도 달려 있고 위성 안테나. 어 이거? 네. 어. 어. 그리고 얘가 TV는 이쪽으로 보시면. TV 여기 있고. 아 이런 것도 다 찍어야 돼요? 저 뒤에 가면은 이거 이제 그거. 열려져 지겹다. 각과 그럼 이제 저거 각과 이거 다 싸게. 아 요렇게 다 만드셨구나. 우리는요 온돌 또 아니 어떻게냐 무시동으로 해서 네. 온돌을 만들어. 그래서 엄청 뜻이 오지는. 사장님 직접. 야 이런 것도 다 직접 꼬맨 거야 이렇게 일일이. 내가 꼬맸지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꼬맸어. 아우 세상 일꾼이야. 아, 그래서 그렇게. 아이고 대단한 우리 아저씨가. 아 저씨 좀 이상한데. 누군데? 진짜 알을? 네 진짜 모장 찍었어요. 아 어쩐지 너무 세밀하게 물어보고 너무 저기에서 무서웠어. 아, 또 이상한 사람이 있지. 당연히 저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. 무섭다고 다야 이게? 안에 못도 가까이 아니 차 없어 이제. 꼼꼼하세요 확실히 두 분이 엄청. 그거 찍는다 그러면 내가 저쪽 하나 또 더 보여줄게.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. 이렇게 묶고 다니시는구나.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. 두 분이 아주 착착 맞으시네요 형님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니 이걸 뒤로 하라고 그렇게. 저한테 뭘 그 부엌에 해. 우리 집은 진짜 쓸만한 게 다 해놨지. 와. 이거 봐. 이야 이 창고가. 이렇게 다 창고가 많아요 지금. 여기는 이불 들어가고. 여긴 이불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다니시나 보다. 그렇죠. 다니시나. 이거 봐 이런 거 다 솔라. 네. 솔라 이게 컨트롤러 여기 친구. 대단하십니다. 이 무시동을 또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무시동을 여기서 해가지고 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완전히 아 선생님 이렇게 물물빵. 그러네 쩔쩔 끄겠네. 그렇지 끌죠. 아 이게 진짜 아이디어인데. 이거 진짜 잘 온 거야. 아 진짜 잘 왔어요. 네. 부럽습니다. 그러면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? 어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참고를 하죠. 그러면은 아저씨는 이런 걸 어디다?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은 응. 아 이런 분도 있구나. 어 저한테 하러 오는 게 아니라. 아 저는 그냥 찍어 올리기만 하고 누군가 해주는 사람들이 돈 벌겠죠. 어쨌든 이렇게 아니 안 해줘. 안 해줘. 안 해주는데 이거는 이 머리 써가지고 네. 우리가 상상을 해가지고. 우리 옛날에 그 구들장 공기가 나오니까 네. 거기다 넣으면 구들장 되겠다 생각으로 그쵸. 했거지. 이게 사장님만 똑똑하신 게 아니라 사모님도 이쁘시고 똑똑하시고. 아 어쨌든 너무나 부럽고 즐거운 여행 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선생님은 군인 출신이신가? 예. 맞죠? 아 이게 여기 이불 넣는다니까? 아 저기도 이불이고 저쪽으로도 열고 여기로도 열고. 아
군인 출신들이 손재주가 없는데 참 좋으시네요. 아유, 다 돈 주고 있다니까. 아이디어가 있잖아, 아이디어가. 돈 주고 했지. 선생님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촬영 협조해주시고.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. 예. 행복하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예.